여로빠! 안녕 얘들아, 여로빠야. 오늘 말이지 민족 대명절 바로 추석이야. 저번에 설날 시리즈가 나름 인기가 있었어. 우리 추석에 어떻게 변했나 우리 가족들은. 한번 또 맛있는 또 이렇게 내가 또 케이크도 사왔어. 이렇게 후식은 내가 항상 감당하고 있지.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문이 굉장히 낡았어. 지금 보면은 우리 큰집 식구들은 여기서만 거의 한 50년을 살았어. 문을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어서 고쳐드려야겠다.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네. 어쨌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지 우리 큰집으로 가보자고. 렛츠고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이고 우리 큰어머니. 큰어머니가 빨리 음식을 도와주자. 큰엄마 저번에 그 유튜브 영상 큰엄마 지금 인기 엄청 많은 거 알죠? 난리 난 거 알죠? 큰아버지는 나오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 좀 해드려 오늘. 내 얼굴만 나오나 소리 들었다. 네. 저작권 신청하시면 유튜브에서 바로 잘라버리거든요. 진짜 고발하세요? 네. 저희 진영이랑 저랑 MBC에서 고발 당해가지고 영상 두 개 내려갔잖아요. 그랬니? 네. 왜? 누가 있었는데 거기? 내가 고발했나? 아니야. 돈 안 주면 고발할 거야. 저희 유튜브가 아직 돈이 안 돼서요. 돈 내면 몇 프로 주는 거야? 여기 식구들은 약간 돈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. 약간 돈 좋아하세요? 참고로 우리 큰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 동침이라고. 이거 왜 좋아한다고요? 어른들이 속 시원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. 어른들은 요거 뒷담화하는 걸 좋아해. 시원하게 뒷담화는 아는데 남편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남자 얘기도 하고 자신 얘기도 하고. 자체적으로 큰아빠에게는 편집 좀 해줘.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띠 해가지고 띠 해서. 아니 이거 큰엄마 나 지금 살 좀 빠지지 않았어? 이뻐지지 않았어? 이쁘긴 개뿔을 이뻐. 야. 돈도 못 벌으니까 저기 못 먹어서 빠졌지. 큰아빠 유튜브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아니 돈 벌라고 안 하면은 못하러 해. 왜 나를 찍고 그래? 근데 돈도 안 주면서. 큰아버지 자체 모자이크 처리 좀 해줘. 귀찮으니까 얼굴 나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. 돈만 주면 돼. 큰아빠가 나이가 70이야. 너희들이 돈 용돈을 줘야 되는데 용돈을 안 주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겠냐? 야 명절날까지 내가 돈 얘기해야 되겠냐? 야 케이크 먹으면 살만 쪄. 알겠습니다. 잘 나오니? 네, 잘 나오네. 잘한다. 방송 잘한다. 저번에 큰엄마가 너무 잘해가지고 욕심 생겼어. 큰아빠가. 너희 큰엄마가 잘한다고 큰엄마 케이크 사는데 저거 나 먹으라고 사온 거 아니잖아. 지불이 틀려. 난 저거 안 먹어. 근데 내 거는 왜 안 사와? 외삼촌은 하는 거 보고. 오늘 외삼촌은 하는 거 그래도 저희가 재미있게가 있어야지 되거든요. 지금 가족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 컷도 놓칠 수 없어. 자, 제가 이거 동그랑땡이랑 전을 했습니다. 하는 거 대표 뜹니다 그래. 아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대피기만 했습니다. 네 제가 한 거는 대피기만 했습니다. 큰아버지는 요리 잘하세요? 나 요리 잘하지. 요리하는 거 한 번도 못 배워가지고. 아 왜? 무슨 소리야? 외숙모가 요리 못하지. 야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. 외숙모는 할 이유가 없어. 아 그래? 일이 많은데 왜 외숙모까지 일을 하냐? 우리 여자가 대장이지. 아 그래요? 좀 이따 저기 막내 고모 온다며 나 퀄리티로 안 돼서 먹기만 하지. 막내 고모의 먹방 기대해줘 얘들아. 먹고 바로 눕는 게 뭔지 보여줄게. 기대하십시오. 좀 이따 나옵니다. 계속 봐주십시오. 됐죠? 됐어. 됐어. 나.